제가 진짜 그림을 정말 못 그려요. 약간 맥인 것 같은데. 가만. 뭐? 이거보다 심해? 나보다 심해? 수상한데요? 번호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셀러브리티에서 서아리를 연기한 박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준경 역을 맡은 강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태전 역할을 맡은 이동건입니다. 네, 윤시연 역할의 이청아입니다. 오민의 역할의 전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땅. 규현 가수는 민혁의 프로필. 초상화부터. 너무 잘 그렸어요. 나 같아. 잘 그렸다. 나 같은데요? 진짜 잘 그렸다. 꽤 비슷해. 이 정도면 너무 만족하는. 와. 제가 진짜 그림을 정말 못 그려요. 약간 맥인 것 같은데. 강민혁의 첫인상은 young and tall and handsome and smart and pretty. 엄청. 저 매직 좀. 언니. 저는 실제로 처음 선배님을 뵀는데 만화에서 딱 튀어나오신 것 같은 그런 비율과 핸섬 앤 스윗하기까지 하신. 다만 좀 알다 보니 허당기가 조금 좀 더 있습니다. 허당의 매력. 민혁숙수와 나의 케미 포인트. 말랑 감자상의 조화. 저희 둘 다 말랑두부, 뭐 감자 수제비, 뭐 약간 이런 얼굴들이래요. 네, 민혁 씨만 모르게 민혁 씨 별명은 감자 왕자였습니다. 진짜? 진짜요? 그 왕자가 붙었네요. 왕자. 진짜 너무 감자, 감사합니다. 감자계에서 왕자님이에요. 네, 저희 현장에서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감자라고. 저기는 두부계 공주님. 네, 전혀 몰랐어요. 감자도 수제비도 다 처음 듣는 얘기라서 뭐 그래도 왕자가 붙었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 가장 인상 깊었던 씬. 네. 몰라요? 프린세스 메이크업. 명대사죠. 해봐줘요. 지금요? 해줘요. 아직 이쪽 세계 정보는 잘 모르겠구나. 나 프린세스 메이커예요. 오, 멋있어. 언제 하는지 잘 지켜봐주세요. 마지막 고마운 점 하고 싶은 말은 언제나 저의 건강과 안위를 1등으로 챙겨주는 분이었어요. 밥은 먹냐, 왜 안 먹냐, 밥 좀 먹어라 응원을 해주셔서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마운 점 있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강민혁이 쓰는 이동건 선배님이자 형 프로필을 제가 한번 작성해봤는데요. 사과부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아, 심각합니다. 어떡합니까, 이거. 와. 제가 진짜 그림을 정말 못 그려요. 그래도 이건 약간 맥인 것 같은데. 진짜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림을 진짜 아예 보고도 따라 못 그리는 수준의 그림 실력이라. 요건 뭐예요, 요거? 이게 원래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심장 그린 거예요, 이제. 동건이 형 하면 이 안에 너 있다, 이제 이걸 해야, 그걸 표현하고 싶었던 저의 마음입니다.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동건이 형의 첫인상. 네, 깔끔 젠틀맨. 선배님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런 왕자님의 진짜 표본? 지금은 왕자님보다는 그냥 왕. 등급이 올라갔네요. 용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휴대폰에 저장한 이름은 네, 저는 동건이 형이라고. 친근함의 표시. 네, 엄청. 번호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저도 잘 모르겠는데 브로맨스 가득. 브로맨스가 좀 가득 담겨있는 그런 역할이나 새로운 작품을 하신다면 엄청 멋있을 것 같아요. 좀 너무 좋았다 이런 것도 너무 서슴없이 얘기해 주셔갖고 저런 애정이라면 진짜 실제로 듬뿍 담긴 그런 브로맨스를 찍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매 작품마다 같이 하고 싶습니다. 와, 너무 멋있다. 네,
죄송합니다. 저도 매직 좀. 자꾸 내 걸 보게 되네. 그림은 잊어주시고요. 마지막 말만. 와, 감동인데요, 진짜. 와.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영혼을 다해 그랬습니다. 나중에 약간 수정했는데 형아 씨 의상을 보고 제가 영감을 조금 더 받아서 파워숄더를 좀 추가했어요. 나쁘지 않아요. 네. 마음에 듭니다. 네. 코는 없네요. 코는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따뜻하게 웃고 있는 눈과 한박 웃음. 그게 제가 청아 씨한테 갖고 있는 이미지였어요. 해석이 좋네요. 첫인상은요. 차분, 우아, 따뜻했습니다. 차분해요. 저희가 아마 대본 리딩할 때 처음 만났을 텐데 그날도 너무나 차분했고 오늘마저도 차분하더라고요. 지금 급 차분해지고 있어요. 반전이라면 본인의 그런 차분함을 깨는 파워숄더 같은 의상을 즐겨 입는데 굉장히 과감한 의상, 강한 의상을 금 이런 입는다는 거. 금, 벨트. 언니가 차분히 깨질 때 모먼트를 좀 봤어요. 언제요? 배고플 때. 아, 배고프고 과자가 먹고 싶을 때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됩니다. 네. 나 배고파. 나 잘래. 나 집에 갈 거야. 핸드폰에는 이청아 배우. 네. 굉장히 사무적이군요. 이동건 선배님. 저희 두 사람의 케미 포인트는 위스키입니다. 위스키 러버입니다. 저도 위스키를 포함한 알코올 러버입니다. 이게 저희의 케미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써봤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고 또 모든 스태프들에게 청아 씨는 늘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그게 참 부럽기도 했고요. 존경스러웠습니다. 제가 밖에서 밥 써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참. 청아 미안해. 왜요? 나 더 따뜻하게 쓸 걸. 왜요? 저 혹시 이 사진 저희 팀한테 먼저 한번 공개해봐도 될까요? 왜요? 왜요? 오! 완벽! 괜찮아? 완벽! 따라라따따. 와. 너무 예쁘다! 괜찮지? 응! 마음에 들어? 응! 이렇게 있으면 지금 두 사람 같지 않아요? 너무? 진짜 효성 씨의 첫인상은 참으로 밝다. 참으로 밝다. 밝다. 제가 가끔 효성이 잇몸 마를까봐 잠깐 쉬고 있어. 잇몸 좀 물 쉬어. 마시고 와 이렇게. 제가 아직 효성이로 못 바꿨는데 민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극중 이름이에요. 효성 씨는 어떻게? 청아 언니. 슬러시 셀러브리티 시연. 그쵸. 어서 만났는지 나중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연도도 적지 그랬어. 짜잔. 통국 크록스. 아. 맞다, 맞다. 자, 배우들이 이제 구두 신는 건 발이 아프니까 이제 크록스를 신고 있는데 저희 중에서 효성이가 이제 조금 작으니까 효성이 크록스 많이 높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귀여웠다. 인상 깊었던 모습은 참 효성 씨는 극 중에서 처절한 씬들이 많았어요. 네, 막 이렇게 제 앞에서 막 자꾸 남한테 맞고 계시고 머리를 쥐시고 근데 막 소리 질러 싸우고서 끝나면 웃고 있어. 컷하면 이렇게 아 괜찮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너무 밝아서 그게 항상 기억에 남았습니다. 미덕의 현장에 참으로 화사했어. 고맙다. 우리 쿼카. 효성 씨 별명이었어요. 웃을 때마다 쿼카 같다고. 아니, 웃을 때마다가 아니라 보면 늘 웃고 있어요. 힘들 때도 사람이 웃고 있어서 그만 웃어도 된다고. 아, 맞아, 너도 맞아. 좀 쉬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효성 씨가 나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떨린다. 이제 너무 미안해. 이게 시간이 없어. 없어. 가만. 뭐? 이거보다 심해? 나보다 심해? 추상화인데요. 아, 지금 단어 하나로 말하나요? 무소유? 무소유. 아니 시간이 너무 적어. 뭐야? 아니 내 본심이 아니야. 내가 그림을 못 그려.
이거는 뭐 공통입니다. 귀여운 슬러시 셀러브리티 아리. 아, 근데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막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그럼 그 다음 드라마에서 또 만나면 바뀌나요? 바뀌지. 바뀌거나 아, 추가하거나. 아. 와. 엘피아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INFJ. 네, J라서 어쩔 수가 없나. 이건 나만 알아. 귀여운의 TMI. 다정하고 리액션 장인이다. 그러니까 제가 감동했던 포인트가 있는데 미네가 나름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뱉는 씬이 있어요. 촬영을 했는데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께 어, 좀 한 번만 다시 해도 될까요? 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제 화면 쪽을 찍고 있으니까 아리는 그냥 대사만 잘 쳐주면 되는데 그 전에 찍었던 테이크보다 훨씬 더 제 감정이 잘 나오게끔 감정을 한층 더 줘서 대사를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 친구가 센스까지 너무 고맙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죠 그때. 언제인지 기억이 나네요. 아, 기억나세요? 네. 근데 막상 제 건 잘 못하긴 했는데. 아니야! 규영이가 나오는 장면 중 인상 깊었던 씬. 현시점 라방 씬에서 이뻐요라는 댓글을 보고 웃는 씬. 사실 이게 상황이 아리가 죽은 줄 알았던 아리가 다시 나타나서 라방을 하는 와중인데 수많은 댓글이 올라와요. 근데 그 댓글 중에서 언니 여전히 예뻐요.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댓글이 나왔는데 아리는 그것만으로도 이 현상 자체가 너무 웃겨서 막 실소를 터뜨리는데 낄낄낄 웃었던 그 웃음이 너무 너무 좋았어. 소름 돋게 치고 약간 여기서 올라온 웃음이야. 맞아 맞아 맞아. 진짜 그런 느낌. 아 귀찮다. 아 고마운 점과 하고 싶은 말 여기서도 다정함 얘기가 나오는데 텀블러. 나도 이 다정함 맞아. 어, 제가 머리끄댕이 잡히는 씬 있잖아요. 틀 연속 찍는 촬영이었어요. 그래서 첫 촬영 날 끝나고 그 둘째 날에 규영이가 텀블러에 손수 만든 모과차를 선물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진짜 목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걸 선물 받고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그 텀블러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준 거 아니었어? 드시고 씻어서 달라는 줄 알았어요. 아 반납 시스템이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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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야겠어. 지금 1년 됐어요. 1년. 남과 비교하는 삶에 익숙해지지 않는 거? 어, 저도 찍으면서 느꼈는데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랭이 찢어지는 그거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온전히 나를 위한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나가려고 조금이라도 꾸며진 모습을 하려는 순간 이게 인생이 너무 괴로워지더라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더라고. 어, 근데 이게 SNS가 당연히 어두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실 밝은 부분도 있는 거고 본인이 그 SNS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노출되는 정보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는 그냥 너무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본인의 선택인 것 같고 비교를 하는 게 뭐 나쁘다 뭐 그게 뭐 좋다 이런 그런 타겟보다 그냥 다양한 시선과 감정을 갖는 건 우리 선택이지 않을까. 네, 지금까지 셀러브리티 5인은 네가 쓰는 내 프로필을 만나봤습니다. 셀러브리티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 5명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